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개장할 때 살펴볼 만한 시초가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두 분의 전문가께 조언을 듣겠는데 일단은 최진욱 팀장님부터 다음 주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저는 지금 이제 바이오 쪽 관련해서 이제 비인상 쪽에 좀 노터스를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노터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조정폭도 굉장히 좀 컸던 그런 기업인데 일단 지금 CRO 유효성 부분에서는 지금 국내에서는 이미 뭐 1위 업체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노터스 같은 경우 신약 후보 물질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비임상 시험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런데 이제 비임상 같은 경우들이 결국 이제 뭐 전문성도 굉장히 좀 많이 따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영상 판독 능력 부분들도 좀 특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노터스 같은 경우가 조금 캐파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고가의 뭐 장비라든지 그리고 수의학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노터스가 현재로서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동물 의약품에 있어서도 지금 오히려 지금 임상 쪽을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면서 신약 후보 물질을 계속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노터스 같은 경우가 이미 비임상 유효성 테스트 부분에서는 좀 1위 업체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이제 한미약품이나 대용 제약 이런 대형 바이오 기업이랑도 어느 정도 이제 계약을 좀 맺었던 이런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올해 좀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좀 높여 가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노터스를 좀 가지고 온 상황이고요. 우리 이제 기술적인 관점으로 봐도 최근에 좀 굉장히 또 급락폭이 컸던 부분대에서 계속 지금 아래권 저가권에서 지금 보합권을 계속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다만 지금 단기적 적인 추세 자체가 지금 한 3일, 4일 전부터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보합세를 다시 또 한번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런 부분대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주다가 좀 한 차례 좀 급등 여력도 충분히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구간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중장기 2평을 좀 단기적으로 이탈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한 차례 수급이 좀 몰리면서 또 급등 현상도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한 7,200원대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한번 좀 보신 다음에 7,200원 매물을 충분하게 좀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앞전 신고가 라인 때까지 한 9,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상향 조정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,300원대를 좀 잡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노터스를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. 자, 유청희 대표님의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도 궁금합니다. 네, W게임즈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. 네. 뭐 좀 시장이 좀 불확실한 상황에 좀 놓이고 있죠. 그러면 이제 연말 산사 랠리는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소셜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. 거기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 계속 이어갈 수가 있고 또 이 시장 자체가 신작 리스크가 적어요. 다른 뭐 회사들은 아무리 좋은 게임이 있어도 신작이 실패하게 된다라면 주가가 좀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W게임즈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자유롭다라고 보고 있고요. P2E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시장은 좀 더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경기 영향도 좀 덜 받는다라는 거. 오히려 좀 경기가 좀 안 좋으면 이런 카지노 게임들이 더 인기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죠.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5만 5천 정도 목표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한 4만 7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4만 8천 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60일선 언저리가 최근 한 두 달 동안 행보를 주었던 박스권 상단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47,000원 자리까지는 좀 분할매수 해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W게임즈 오히려 경기 침체나 이런 위기 상황에 조금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최진욱 팀장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모아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네, 최근 같은 경우에 카카오 먹통 방지법 이번에 좀 통과가 되면서 그에 따른 좀 주가가 좀 강한 상승세 여력도 좀 나와줬던 그런 기업인데 일단 지금 모통 사태로 인해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주목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센터 시장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기업들의 투자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 AI 애플
애플리케이션 관련해가지고 첫 개발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 일단 지금 24시간 좀 CCTV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이 지금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다만 이제 인간으로서 좀 한계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교대 부분들도 불확실성이 지금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갈수록 보편화될 수 있는 게 지금 AI 쪽 관련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도입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24시간 이런 돌아가는 이런 모니터링 장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좀 측정이나 점검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업 측면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주를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AI 애플리케이션 첫 개발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해서 오히려 지금 계속 계약에 대한 수주권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6개월 선을 꾸준하게 지금 지지는 계속 좀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다음 거래일에는 좀 반등이 좀 확실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부분이 지금 저가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충분하게 저가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3,8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홀딩 관점을 이어가시고 좀 스윙 관점으로 좀 목표가를 좀 크게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2,100원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정리 마감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